시다이노스와 키움 효로즈의 4차전을 여러분께 특별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1번의 손아섭, 2번 서우철, 3번 박건우, 4번 데이비스, 5번 권희동, 6번 한석현, 7번 박세영, 하트 선수입니다. 시즌 9경기 등판에서 5승 1패, 2.93의 평균 자책점, WHP가 1.08에 그치고 있고요. 1번의 고영우, 2번 노슨, 3번 송성근, 4번 이주형, 5번 최주환, 6번 김희집, 7번 변상권. 오늘 후라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10경기에서 4승 4패, 4.12의 평균 자책점, 59이닝 투구했고요. WHP 1.39를 저는 내렸고요. 땅볼 된 타구, 유격수가 1루로 원아웃입니다. 예전에 롯데 자이언츠의 지금 메이저리그에 있는 레일리 선수 기억나시죠? 예. 레일리 선수와 좀 비슷한 유형의 투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도스 선수가 이 왼쪽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정말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찾았습니다. 레일리 선수가 죄송합니다. 이 하트 선수가 던지는 이 슬라이더가 좌타자들이 공략이 안 돼요. 예. 풀카운트에서 때렸고요. 1루수 바운드된 볼을 잘 잡아서 베이스 직접 밟았습니다. 투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하트 선수는 포심을 많이 던집니다. 예. 자, 지금은 몸쪽으로 찔렀습니다. 노슨 선수가 지금 볼 들어온 부분을 키움 타자들은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도 연속해서 지금 슬라이더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훈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빠른 볼 파울이 됐습니다. 볼 카운트는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하트를 상대로 오늘 키움에서 첫 안타가 나옵니다. 좀 짜야 됩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결정구가 오기 전에 주역으로 지금은 들어왔습니다. 수치를 다 보고 나면 권희동 선수가 얼마나 좋은 타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곤란했어요. 볼넷입니다. 당겼습니다. 우중간에 안타입니다. 앞선 주자 2루 맞고 3루 갑니다.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선발로 나왔고 오늘은 박세혁. 때렸습니다. 유격수 몸을 던졌습니다. 언더토스 2루까지 아웃입니다. 박세혁의 경살타가 나옵니다. 제가 금방 너무 감동해서 매트를 까먹었어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하트 선수가 저렇게 선두 타자 안타. 정말 잘 치는 타자들은 자 땅볼이 됐는데요. 3루관을 열었습니다. 데이비슨의 안타. 어제 무안타의 침묵을 오늘 두 번째 타석에서 깨고 있습니다. 무사의 기회를 잡고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번트 됐습니다. 자, 3루 쪽이었는데요. 잡자마자 2루 던졌습니다. 1루, 1루에서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기스 번트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데이비스 선수는 하지 못했어요. 권희동 선수가 번트를 낸다는 생각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권희동 선수의 센스에 다른 선수들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한석현 삼진으로 돌려서는 후라도 이 떨어지는 변화구들을 이 높이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타자들은 손이 안 나갈 수 없죠. 결국엔 배트 끌려 나왔습니다. 예. 배트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진이군요. 지금 3루 쪽에 물어봤을 때는 배트 나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왔습니다. 당겼습니다. 1, 2강을 열었습니다. 변상곤의 안타. 김재현 번트 됐고요. 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2루 늦었고 1루에 타자 주자만 잡았습니다. 박수종 초구를 건드렸고 파울 지역 1루수가 잡았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고영우 삼진 처리하는 카일 하트.
잘 맞았습니다. 타구 센터 쪽 멀리 퍼져나갑니다. 탐정 넘어갑니다. 선제 슬로퍼 다이비스 시즌 11호 홈런. 자, 안타가 났을 때 타구 스피드, 장타 타구 스피드, 그리고 홈런 타구 스피드 어마어마하게 지금 좋은 선수인데 지금 홈런 비거리가 하이턴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센터 쪽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 도슨의 안타. 오늘 2안타 경기. 1루에는 도슨. 투수 하트 잡아서 2루 늦었고 1루에. 지금 약간 글러브 끝에 걸쳤습니다. 볼이. 공이 한 번에 안 빠졌던 것 같고요. 예. 파울. 자, 타구가 지금 선루 쪽 원정 더그아웃으로 좀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선수들도 지금 경기를 중단하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울 타구였는데요. 2루에는 도순이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2루수 빠르게 다가가서 잡아냈고 1루에. 1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제 생각에는요, 물론 정확하게는 뭐 제가 들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맞은 부분 때문에 뭔가 심적으로 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신경을 좀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스윙.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 스윙. 스트라이크. 히어로 선수들에게 전달이 될지.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안 나는데 상대 투수가 또 에이스 호라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아, 한석현 선수 1루 걸어나갑니다. 주자 뛰었습니다. 볼 2루 갑니다만 2루에서 일단 볼 뒤로 빠졌고요. 앞선 주자 3루 향합니다. 3루! 3루에서 세이프! 자, 이번 시즌 좌타석에서만 홈런 4개 터트린 김주원인데 자, 유격수, 유격수! 길을 넘었습니다!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김주원의 1타점 적시타! 스코어 2-0! NC 다이노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자, 오늘 선발 투수 후라도 6.1이닝 투구하고 여기서 이만 내려갑니다. 시즌 21경기에서 2패 6홀드 2.79의 평균 자책점 나는 그러한 투구를 하는 선수입니다. 예.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1루에 있던 주자는 2루 밟고 빠르게 3루까지 들어갑니다. 도태훈의 안타. 몸쪽으로 요구하는데요. 당겼습니다. 땅볼이 됐고 2루수 따라갑니다. 1루에 던지면서 타자 주자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NC 다이노스 또 한 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점수 3-0. 천하섭 선수는 아주 영리한 타격을 했고요. 허영용도 지금 선발 야구에서 1등입니다. 예. 컨택해냈습니다. 우중간 떨어집니다. 김유주의 안타. 2루 향합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김희집 득점권에 위치합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그라운드볼은 유격수가 건져서 1루에. 2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일어났습니다. 1루가 2루 수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키움이 한 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수 3-1. 자,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타점까지 기록했던 고영훈인데요. 다시 파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17경기에서 2승 1패 6홀드 4.29개 평균 자책점 좋은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받아 때립니다. 2루수요. 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교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예. 잡아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 원바운드로 펜스를 때립니다. 앞선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 송성문은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3루와 2루. 2주형인데요. 땅볼 타구가 됐습니다. 투수 옆으로
3루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됐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따라가는 키움 히어로스. 끌어당겼습니다. 1, 2가 나타!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최종의 적시타 동점이 됐습니다. 스코어 3대 3. 오늘 경기는 다시 균형을 이룹니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김영기 선수가 잘 못 던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바깥쪽으로 가는 볼을 잘 잡아당겼어요. 3패 4세이브 4홀드 16경기에서 4.50의 평균 자책점. 이제 최충 선수가 이 3대 3의 균형을 지켜낼지. 무더운 날씨 잡아당겼습니다. 타고 왼쪽 좌익수 뒤로 이동합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넘어갑니다. 김성욱. 자, 지금 홈런볼을 잡았거든요. 예, 베이스 갖고 들어오고 있는데 확인 좀 필요하겠습니다. 보시죠. 아, 홈런으로 인정합니다. 김성욱 선수의 타구를 넘어갔습니다. 4대 3으로 앞서가게 되는 NC 다이노스. 타석까지 보시. 야, 김성욱 선수의 이 홈런. 도슨 선수가 지금 타구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넘어가는 홈런. 25경기에서 2승 4패 10세이브 2.73의 평균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부러졌고 내야 느리게 그러는 타고 유격수 잡아서 1루에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몸쪽으로 들어갔던 볼인데 방망이는 부러졌고 몸쪽 참아냈어요. 볼넷 타고 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장타를 조심해야 돼요. 예. 사글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정말 보드라인 끝에 걸리는 그 핀포인트 제구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끝에 걸리는 그런 좋은 볼을, 좋은 패스트 볼을 던졌습니다. 2사 주자 1루 도슨 받아 때립니다. 센터 쪽 안타. 1루 주자 2루 받고 3루, 3루에 들어갔습니다. 투아 주자 3루 1루 모습 풀 카운트 싹 골라냈어요. 볼넷입니다. 2사 만루가 됐습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이용찬 선수가 한 점의 리드를 지켜내기 위해서 올라왔었는데 자 결국 내려갑니다. 18경기 3.86의 평균자책점 1승 1패 5홀드의 기록. 2사 만루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이주영 선수 오늘 안타 없지만 바로 직전 타석에서 타점 하나 기록했습니다. 때려냈고 유격수 유격수 1루를 밟으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이렇게 종료. 최종 스코어 4대 3. NC 다이노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2연승에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